자, 한 여성이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.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따지는데요. 이 여성은 분에 못 이긴 나머지 결국 앞에 있던 남성의 머리를 있는 힘껏 칩니다. 왜 이렇게 때려, 왜? 남성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여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이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또 마구 때립니다. 아유. 아, 여성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직접 들어보세요. 자, 저 여성 40대라고 하는데요.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겁니다. 근데 너무 취해서 보주망태가 된 상태로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고 또 때리기까지 한 겁니다. 거기다가 내 남편 경찰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한 태도로 나왔던 겁니다. 그 상하이 공항국이야 내 남편이 아니라 공항국 출신이 한 거 보면 출신이라고 한 거 보면 현직은 아닌 것 같은데. 글쎄요. 게다가 예.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. 거리에 있던 의자까지 집어 남성에게 던졌고요. 참. 또 다른 의자를 집어서 이번엔 머리를 내리찍습니다. 남성이 머리를 발로 차다가 또 제풀에 저렇게 보니 넘어지기까지 한 건데 여성은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남성까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. 야, 진짜 뭐 믿고 저러지? 자, 저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고 하는데요. 아하, 폭행당한 대리기사와 말리던 남성 모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.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짐작하셨을 거예요. 예. 남편이 경찰이고 돈도 많이 벌고 여성이 막 저렇게 큰 소리 쳤던 것들 예.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. 아하. 허언증인 거죠. 아하.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의 여죄 여부까지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저 비슷한 거 있었는데. 우리 뭐 우리 아빠 누구야? 뭐. 아빠 아빠 엄마 니 자기나 잘 알아들으세요. 네. 뭐 나 남편 찾으세요. 네. 자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